1860님은 어깨 깡패더기에 보라 화면이 꽉 차는군요. 어우, 네, 최현수 네. 씨 몸이 굉장히 또 건장하시기 때문에. 어우, 만만치 않으신데요? 아, 저는 그냥 그런 거죠, 뭐. 네. 홍수연님께서 허셰프님 이제 윌드라 가족 같아요 하셨고요. 네. 아, 저랑 최근에 또 이렇게 몇번 마주치면서 네, 그렇죠. 친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그리고 반갑습니다. 제 생각엔 저희 둘이 닮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,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. 진짠가요? 그럼요. 진심입니다. 아, 저도 남 같지 않고. 네. 네. 거울 보면서 방송하는 느낌인데요. 내가 혼날 것 같아, 사람들한테. 아니요.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요. 자, 헤븐142호님. 훈남 케이힐 완벽 훈남 만들기 프로젝트네요. 남자 사관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길 바래요. 라고 보내주셨는데요. 이제 이 남자 사관학교를 통해서 훈남이랄까, 오늘 방송에도 뭐 TV 프로그램도 나갔지만 저의 일상이 그렇게 특별하거나 그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. 그 연예인이라 함은 왠지 취미가 뭐예요? 그러면 바로 그냥 스킨스프고 뭐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취미까지는 사실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더 이게 허세가 될 수도 있겠어요. 뭔가 많은 것들을 배워서 훈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각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분들의 도움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는 꽤나 야심찬 코너예요. 저희 제작진들이 저를 멋있는 남자를 만들겠다며. 네. 그러면은 요리 부문에서는 네. 정말 탁월한 캐스팅을 하셨군요. 역시 나다. 너를 훈남으로 네. 만들 수 저는, 있다는 그 사람은 나다. 네. 저는 그냥 요리 잘하는 거 별로거든요. 네. 멋지게 잘하는 걸. 바로 그게 네. 제가 잘하는 거예요. 그렇군요. 네. 저도 그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네. 다음 주에 저희가 그렇죠. 저희 냉장고 다음 주에 나가게 되는데 네. 네. 굉장히 저는 불안하고요. 불안하고 역대 네. 잊을 수 없어요. 아. 제가 인생에서 와 네. 정말 그건 너무 진짜 리액션이잖아요. 네. 아, 인생에서까지 나오나요?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. 케이윌 네, 씨는 이분은 정말 저는 로봇을 수집하는데 네. 이분은 균을 수집하시더라고요. 왜 이러실까요? 자, 아무튼 훈남으로 셰프의 그림자를 밟아보려 잡아보려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